네, 안녕. 오늘 할 복권은 본드예요. 본드. 본드 말고 본드. 본드는 붙임 말고. 자, 이 본드인데 사실 너희들 본드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 그게 내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지잖아. 본드는 여기 첫 번째랑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본드가 두개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본드는 이 본드가 사실은 뭐냐면은 인트라몰레큘라 본드. 그다음에 이 본드는 인터몰레큘라 본드거든. 이렇게 하나는 인트라몰레큘라 본드고 하나는 인터몰레큘라 본드야. 근데 인트라몰레큘라 본드는 보면은 자, 인터몰레큘라 본드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 세 가지의 힘이 있고 그다음에 인트라몰레큘러 본드는 한네 가지 정도의 힘이 있단 말이야. 카테고리를 일단 정해놔. 하나 인터몰레큘라 본드, 하나 인트라몰레큘라 본드. 우리 인터넷 하지. 인터넷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끼리 연결된단 인터넷은 멀리 있는 사람끼리 연결이 돼. 1번하고 2번 중에서 뭐가 더 멀어? 2번이 더 멀지. 그러니까 그걸 인터몰레큘라 본드라고 그냥 외우란 말이야. 인터넷까지 멀리 있는 본드끼리 연결돼. 그렇게 외우면 되잖아. 외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자,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카테고리를 대충 나눠놨는데 처음에는 뭘부터 배울 거냐면은 인트라몰레큘라 본드부터 배울 거야. 예.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은 아, 자 일단은 이거 지울게요. 다 지우고 하나하나씩 떠볼게요. 자, 인트라몰레큘라 본드. 인트라몰레큘라 본드는 본드 이제 멀리 있는 거 말고 가까운 거, 그러니까 이제 물이라고 하면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런데 그 종류가 인트라몰레큘라 본드가 첫 번째는 아이오닉 본드가 있고 너무 잘 알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코발런트 본드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메탈릭 본드가 있거든. 이렇게 아이오닉 본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NaCl 같은 거. 그 NaCl은 메탈하고 넌메탈이 만나 있는 거거든. 근데 메탈은 이제 포지티브고 넌메탈은 네가티브야.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코벨런트는 뭐냐면은 넌메탈끼리 만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O2라든지 H2 또는 H2O 같은 이런 친구들을 말해. 넌메탈끼리 만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메탈릭 본드는 메탈이지. 메탈 혼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지. 그다음에 니네들이 또 하나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내가 웬만하면 책의 순서랑 맞추기 위해서 조금 책을 보면서 할게요. 잠깐만. 일단 니네들은 그거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코디네이트. 이게 SL은 코디네이트 본드가 나오나? 나오네요. 자, 네 번째는 코디네이트 본드야. 그 다음에 또는 데이티브 본드. 이 경계가 나 헷갈려. 수업을 많이 해도 헷갈린단 말이야. SL하고 H라고. SL 하는 애들은 그냥 믿음으로 그냥 HL도 해버려. 그냥 나는 어느 정도는 기억이 안 나니까 하면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어쩌겠어 학생이. 자, 어쨌든, 그런데. 자, 그래서, 이 아이오닉 본드는 뭐냐면은, 이게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전전기적 인력이야. 전기가 이렇게 딱 붙어있는, 전전기는 전기랑은 좀 다르지. 뭔가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전전기 생기잖아. 그런 것처럼,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있는 걸 말해. 그래서, 이거를 전전기적 인력이라 해서, 일렉트로 스태틱 어트랙션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스태틱 어트랙션 비트윈 뭐야? 포지티브 아이온과 그 다음에 이제 엔드 네가티브 아이온이야.
이 정도는 뭐 외울 수 있잖아. 자, 이게 데피니션이야. 만일에 아이오닉 본드가 뭐냐, 디스크라이브 해라. 그럼 무조건 일렉트로스테틱 어트랙션 비트윈 포지티브 앤 네거티브 아이온스. 이걸 외워야 돼. 입에 달달달달 붙여야 돼. 사실은 그럴 필요 없고 문제 많이 풀어. 자, 그다음에 얘는 뭘까? 얘는 사실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봤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핵하고 핵 사이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일렉트론이 공유하고 있어. 공유, 일렉트론을 공유하고 있어. 근데 일렉트론은 너희들도 알다시피, 자, 일렉트론하고 공유하는 게 쉬울까? 서로 네가티브인데 공유해서 뭐할 거야? 서로 리펄션이 있잖아. 그걸 잡아줘야 되는데, 그 잡아주는 게 누구냐면은, 여기 있는 핵이야. 핵은 플러스니까. 그게 잡아준다. 그래서 누구랑 누구의 일렉트로 스테티 어트랙션이야? 핵하고 일렉트론들의 그 사이에 본드를 말해. 그래서 얘 데피니션은 일렉트론 스테티 어트랙션이긴 한데, 스테티 어트랙션이긴 한데 누구 사이의 어트랙션이냐면은 비트윈, 자, 포지티브 아이온과 포지티브 아이온이 아니라 소리 뉴클리어스와, 그렇죠? 핵하고 두고 페어 오브 일렉트론스. 자, and pair of electrons. 이제 좀 줄여서 쓸게요. 너무 이렇게 많이 다 쓰죠. pair of electrons. 맞아. 메탈은 저번에 이제 뭐한 번씩 그려주는데 내가 메탈이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기고, 그다음에 이 주위를 이제 일렉트론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일렉트론이 돌아다닌다고 했어. 그래서 누구랑 누구의 어트랙션이냐면은 포지티브 아이온.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포지티브 아이온이라고 해. 그리고 일렉트론 사이의 어트랙션이야. 그래서 일렉트론 스태틱 어트랙션 비트윈은 같아. 위에 거랑 여기도 보면은 일렉트로 스태틱 어트랙션은 같다는 거지. 누구 사이에 같은 거야? 비트윈 포지티브 아이온과 그다음에 이제 그 일렉트론들을 우리는 자유롭게 돌아다닌다고 해서 프리 일렉트론스라고 해요. 이렇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일단은 첫 번째 아이오닉 본드, 코발란트 본드, 메탈릭 본드의 데피니션을 외우는 게 제일 처음이야. 처음에 니네들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코디네이티브 본드는 뭐냐면은 자 NA는 플러스랑 CL이 이렇게 만나서 이거는 아이오닉 코발런트 본드는 뭐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은 일렉트론 하나 있으면 넣어주고 나 하나 줘서 공유하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일렉트론 두개 이렇게 있어 이거를 코발런트 본드라고 해 메탈릭 본드는 메탈 혼자 있는 오케이 혼자 코디네이티브 본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H 플러스가 있어 이렇게 물이 있어 이 일렉트론 두 개를 얘한테 주는 거야 어디에도 없지 왜그 상황을 살펴봐봐 어디에도 없는 본드야 코발런트 본드도 아니지 사실은. 그러니까 일렉트론을 두 개를 준단 말이야. 줘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일렉트론 두 개는 본드거든. 그래서 이렇게 본드를 만드는 거야. 물론 여기 뭐 플러스 있긴 하겠지만 이런 거를 코디네이티브 본드라고.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formed by trans ending a on electron이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움직이는 거야.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냐면은 이런 거야. NA가 일렉트론 하나 가지고 있는데 CL이 힘이 세. 그래서 일렉트론 하나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럼 NA는 일렉트론 있다가 없어지니까 포지티브가 되고 CL은 하나 없다가 있으니까 네가티브가 되는 거거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자, 코발런트 본드는 어떻게 되는 거야? formed by 자, sharing electron. 뭐 한다고? 공유한다고. 자, 일렉트론들을 공유하는 것을 우리는 코발런트 본드라고 해. 그렇게 만들어진, 메탈릭은 그냥 혼자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런 거쓸 이유가 없단 말이야. 코디네이티브 본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하나의 원 컴파운드 또는 원 애럼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네이처지. 뭐를 주고 있어? 페어 오브 일렉트론. 일렉트론스를 준단 말이야. 누구한테 준 거야? Another 에러만 돼. Another 에터한테 준단 말이야. 그런 거를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것을 뭐라고 해? 코디네이트 본드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좀 예시만 좀 외워놓을게. 뭐 나중에 다시 내가 설명하더라도 예시만 좀 외워놓겠습니다. 예시는 이렇게 되거든. 여기 포지티브. 이건 다시 내가 뒷장에 넘어가서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왜 이게 코디네이트 본드인지. 근데 일단은 자, 아이오닉 본드가 뭔지, 그다음에 코발런트 본드가 뭔지, 메탈릭 본드가 뭔지, 코디네이트 본드가 뭔지 대략적으로 데피니션과 같이 그리고 어떤 건지만 살짝 알란 말이야, 지금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 그렇죠? 아이오닉 본드는 어떻게 생겼을까? 얘는 이런 어떤 싱글 유닛에 뭐 이렇게 있다고 해봐. 여기에 자 하나가 포지티브가 있으면은 네가티브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포지티브, 네가티브, 포지티브, 네가티브 있어. 이런 모양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레틱스 스트렉처라고 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에 반해서 코발런트 본드는 굉장히 간단하게 생겼다고 심플 스트럭처라고. 사실 이 친구도 레틱스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됐고 그럼 위에 거두개 비교하자 우리가 뒤에서. 자 일단은 코디네이티브 본드부터 조금 잡고 갈게. 우리가 이렇게 생긴 애를 프로톤이라고 해. 또는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해. 그냥 뭐 프로톤이라고 많이 불러. 워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일렉트론 이렇게 있거든. 일렉트론을 얘한테 줘. 얘는 왜 프로톤이라고 부르냐면은 이 친구는 일렉트론이 하나도 없어. 그냥 프로톤밖에 없어, 사실은. 뉴트론도 없거든, H는. 그러다 보니까 자, 프로톤이라고 하는데 일렉트론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렉트론 되게 좋아해.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이 본드를 우리는 코디네이트 본드라고 하는 거야. 어떤 특징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보면 되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여기 있는 거를 또 이렇게 주겠지, 세 개에.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포지티브가 돼. 일렉트론 준단 말이야, 누군가한테. 일렉트론을 주고 그걸 받는 관계에서 뭐가 되는 거야? 코디네이트 본드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 친구도 코디네이트 본드거든. 이 친구 우리가 사실은 너희들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얘는 그룹 14이야. 그룹 14이면 밸런스 일렉트론. 가장 바깥에 있는 일렉트론이 몇 개야? 4개 있어. 그다음에 얘는 그룹 몇이야? 16이야. 가장 바깥에 있는 밸런스 일렉트론이 6개 있어.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 하나, 둘, 셋, 네 개. 밸런스 일렉트론 4개 있어.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그리는데, 본드를 이렇게 하나 공유하고, 이렇게 하나 공유를 할수 있어. 뭐 나중에 좀더 디테일하게 배우겠지만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거든. 사실 얘는 어떻게 생긴 거야? 여기에 이제, 네 개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지, 일렉트론을. 여기 지금 두 개, 두 개니까. 이렇게 가운데 네 개를 공유하고 있다. 근데 이 공유하는 일렉트론 포함해서, 이 어텀들 주위에 일렉트론이 8개 있어야 돼. 그걸 옥텟룰이라고 해. 자, 옥텟룰은 8개의 일렉트론이 surrounding the atom에 있어요. 이 8개의 일렉트론이 있어요. 이게 지금 몇 개? 둘, 넷. 8개 있지. 그럼 만족되네. 근데 문제는 얘도 8개 있어야 되거든, 일렉트론. 근데 몇개 있니? 여기 4개 있고 6개 있지. 그래서 이 컴파운드는 이 칼본이 굉장히 싫어해. 왜? 뭔가 부족하잖아, 일렉트론이.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이 옥시전이 일렉트론을 이렇게 공유를 일렉트론 준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게 이제 트리플로 돼. 이렇게 되겠지. 얘를 일렉트론 관점으로 쓰면은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거든. 그럼 각각 일렉트론 몇 개씩 가지고 있어? 자, 얘두 개, 여섯 개, 여덟 개.
두 개, 여섯 개, 여덟 개. 얘도 여덟 개, 얘도 여덟 개지. 둘다 여덟 개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옥텟룰을 만족하는, 옥텟룰을 만족하다 보니까, 자, 옥텟룰을 만족하잖아. 그리고 얘가 이렇게 일렉트론을 두 개를 주고 있잖아.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 본드를 뭐라고 하냐면 코디네이트 본드라고 한다. 일렉트론 두 개를 준단 말이지. 줘가지고 그걸 본드로 만드는데 그 본드를 뭐라고 한다고? 코디네이티브 본드라고 한다. 코디네이트 본드라고 한다고.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은 뭐 해야 되냐면은 이 종류 세 가지를 외워. 세 가지 외우고 물론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도네이츠 페어러블 일렉트론 이게 되게 또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거 세개 너희들은 외우는 게 중요해. FL은 뭐 HL도 외워야 되겠지만 HL은 여기에서 이제 좀더 포함이 돼. 하여튼 외워야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스트럭처에 대해서 아이오닉 본드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생긴 거야 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계속 연달아서 생기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레틱스 스트럭처라고 레틱스 스트럭처야 뭐 레귤리 리피팅 어레인지먼트잖아 누구의? of 포지티브 아이온과 and 네거티브 아이온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얘를 우리 그 패스트 페이퍼에 보면은 이렇게 그리라고 문제가 나와 있고. 이거를 문제를 풀어봐야 너희들은 뭐를 공부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를 풀어봐야 돼. 나야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모르잖아. 어떤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기출문, 그러니까 내 문제풀이 그거 들으란 말, 웬만하면. 여기가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고, 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고, 마이너스, 플러스고, 플러스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쵸?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다돼 있어.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 하나 기준으로 해볼게. 이 주위에 몇 개의 플러스가 있을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앞에 튀어나와 있겠지. 여섯 개에 뭐가 있어? 다른 그 철지를 띤 아이언스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 하나에 우리가 이제 포지티브 아이온 또는 네가티브 아이온이 요때지. 포지티브 아이온 이거를 다른 말로 캐라이온이라고. 아이온은 이제 surrounded by 6, 6개, 뭐, 네가티브 아이온스로 둘러싸여 있다고. 이렇게. 근데 이게 반대도 똑같지. 바이스 벌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티브 아이온도 6개의 포지티브 아이온한테 둘러싸여져 있어. 그리고 이 네가티브 아이온을 다른 말로 N아이온스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대략적으로 뭐 문제를 풀면 이거 나오거든. 나올 때그 말끝 스캠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더 짚어주면 될것 같은데 당장 이 정도만 하라. 당장. 거기에 반해서 이제 코발런트 본드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냥 심플 스트럭처야. 뭐 그냥 많이 말할 게 없지. 심플 스트럭처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자이언트 코발런트 본드라고 있거든. 자이언트 코발런트 본드는 이게 이제 피리오딕 테이블을 보면은 그룹 14에 보면은 누가 있냐면은 칼본이 있고 이거는 C지. 그다음에 실리콘이 있어. 있으나? 여기는 SI라고 해. 이제 안 쓰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대충 해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할게요. 근데 너희들이 칼본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다이아몬드랑 그래파이트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배우는 것은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래파이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될수 있어? 플루론이 될 수도 있어. 얘네들은 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 칼본으로 이루어져 있다. S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칼본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칼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성격이 다르잖아. 뭐 피지컬 프로퍼티즈 다르고 뭐 케미컬 프로퍼티즈 좀 다를 수 있고 그런 거잖아. 그래,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은 엘로트로프라고 해. 엘로트로프. 실리콘도 사실은 그냥 단순히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것도 자이언트 코밸런트 본드고, 실리콘 이렇게 다이옥사이드로 생긴 것도 자이언트 코밸런트 본드야. 내가 이 스트럭처는 다시 할게. 그런데 코밸런트 본드는 그냥 자이언트 스트럭처 말고 그냥 단순히 코밸런트 본드는 심플 스트럭처라고 불러.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코밸런트 본드랑 아이오닉 본드를 어떻게 구별을 할까? 그러니까 제일 흔하게 구별을 하는 것은 이 정도만 합시다. 제일 흔하게 구별을 하는 것은 당연히 여기가 이제 메탈이야. 트랜지션 메탈까지 다 메탈이지. 여기 넌메탈이지. 그러면 아이오닉 본드는 어떻게 구별을 해? 메탈하고 메탈이 이렇게 만나면은, 메탈하고 넌메탈이 만나면은 아이오닉 본드가 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어떤 친구와 오른쪽에 있는 어떤 친구가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내가 여기에 CA가 있다고 해. 그다음에 여기에 여기 S. 자, S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CA랑 S가 이렇게 만나는 것을 이거 아이오닉 본드라고 하는. 왜? 하나는 메탈이고 하나는 넌메탈이죠. 그러면은 그거에 반해서 코밸런트 본드 어떻게 만들까? 코밸런트. 얘는 넌메탈, 넌메탈. 이렇게. 넌메탈하고 만나면 그게 코밸런트 본드란 말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대표적인 코밸런트 본드가 뭐냐면은, 근데 여기에 있는 거 이거는 넌메탈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얘는 메탈 자리에 있긴 한데, 왼쪽에 있긴 한데, 그냥 얘는 넌메탈이야. 알잖아, 그 하이드로젠, 가스 막 그러니까 그건 넌메탈이지. 자, 걔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 F 있고, O 있고, 그 다음에 여기 N 있고, C 있고 막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 예를 들어가지고 CO2 봐. CO2는 다 어디에 있어? 넌메탈 자리에 있잖아. 그 넌메탈하고 넌메탈하고 만나면 뭐라고? 코밸런트 본드라고. 어렵지 않잖아, 솔직히. 그런데 하나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된게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이걸 아이오닉 본드라고 해. 하나 메탈이고 하나 넌메탈이고. 근데 이미 플러스로 되어 있거나 이미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NH4 플러스 같은 애들 또는 CO3 E 마이너스, SO4 E 마이너스.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 그리고 또뭐 PO4 3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이런 애들은 이미 플러스고 이미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라고? 얘네들은 있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NA,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하나 가져와 볼게. OH라고 해봐. 얘는 이미 플러스고 얘는 이미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거 아이오닉 본드야. 아이오닉 본드라고. 그런데 이두 개는 아이오닉 본드인데 OH를 자세히 살펴보면 OH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네가티브고. 근데 H 넌메탈이고 O도 넌메탈이거든. 그 얘는 코밸런트 본드야. 그 안에서. 그러면은 얘 NaOH는 두개 합쳐서 아이오닉 본드도 돼, 코밸런트 본드도 돼. 두개다 되나? 두개 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 NH4 플러스 Cl 마이너스라고 해봐. 얘에다가 Cl을 붙였어. 그럼 이거 뭐야? 이거 자체는 아이오닉 본드야. 근데 문제는 이 안을 봐봐. NH4는 이렇게 생겼거든. 넌메탈하고 이루어져 있거든. 그래서 얘는 코밸런트 본드야. 그래서 이 컴파운드 있잖아. 이런 컴파운드는 아이오닉 본드와 그다음에 코밸런트 본드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애가 함께 있으면은 코밸런트 본드나 아이오닉 본드가 같이 있어.
그런 문제가 가끔가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발런트 본드와 아이오닉 본드가 같이 있는 컴파운드는 뭡니까? 저거 들어가 있으면 돼. 그렇죠? 자, 이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은 여기 내가 아까 자이언트 스트렉처, 자이언트 코발런트 본드에 대한 내용을 조금 공부할 거거든. 이거를 너희들은 그 주관식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얘네들의 특징을 쓰라고 나왔거든. 뭐 6점으로 좀 예전 문제긴 한데 다이아몬드라든지 그래파이트라든지 아니면 플루론의 특징을 써라, 모양에 대해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던 거야. 걔를 대충 할 건데, 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그래파이트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파이트는, 자, 여기서 내가 그림을 좀 가져올게요. 멈추고. 자, 이게 다이아몬드고, 그 다음에 이게 그래파이트고, 그 다음에 이게 플루론이거든? 근데 니네들은 이걸 보면 보이지 않아, 사실은. 이 그림이 중요한 게, 그림이 어떻게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이 칼본이라는 거, 그룹 14이지. 그룹 14이면은 밸런스 일렉트론 4개, 하나, 둘, 셋, 4개? 그러면 만일에 본드가 형성되면 본드 4개 있어야 돼, 원래. 만일에 본드 이렇게 3개 있으면은 여기 점이 하나 있어야 돼. 또는 이렇게 더블 본드도 괜찮아. 그래서 어쨌든 본드가 4개 있거나 이것도 하나, 둘, 셋, 4개지, 본드. 이것도 4개고. 근데 얘는 3개이면은 점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게 중요한 거야. 여기 이렇게 다 이런 데다 칼본이야. 칼본. 자, 얘 하나 볼게. 얘 기준으로 칼본이 여기 하나, 둘, 셋, 네개 있지. 얘는 그렇게 생겨서 그냥 칼본이 네개 있는 거야. 얘는 문제가 안 돼. 근데 문제가 되는 애는 누구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칼본이 있단 말이야. 여기에. 이렇게. 그런데 얘 본드 몇개 있어? 하나, 둘, 세개 있지. 세개 있으면 뭐 한다고? 여기 밑에 점 하나씩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점 하나씩 다 있는 거야, 여기에. 여기 있으면 여기도 점이 있는 거고. 자, 여기에도 뭐 점이 있는 거야. 이 점이 무슨 짓을 하냐면은 이렇게 돌아다녀, 점이. 돌아다니는 이 점을 뭐라고 하냐면 프리 일렉트론이라고 한다고. 자, 돌아다니는 점을 뭐라고 한다고? 프리 일렉트론스라고 해. 그 프리 일렉트론스 때문에 전기가 흘러. 전기라는 것은 일렉트론이라든지 아이언처럼 찰지를 띤 거를 등에 업고 흐른단 말이야. 그래서 일렉트론이 찰지가 있잖아, 네가티브. 그것하고 전기가 흐른다. 그 다음에 이 플루론에 뒤에 있는 EN이는 더블 본드라는 소리야.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벤진이 있어. 벤진도 뒤에 EN이지. 더블 본드라는 소리야. 사실 플루론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다 이중결합으로 이렇게 돼 있어. 아, 좀 그리기 힘든데. 뭐 하여튼 이렇게 이중결합. 그 벤진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이 벤진은 이렇게 생겼거든. 이 벤진은 여기 가운데 있는 이중결합이 이렇게 돌아. 여기 뺑뺑뺑뺑 돈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계속 돌아, 동글동글.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렇게 그리거든. 이 플루론도 똑같아. 플루론은 이중결합이니까 점 없어도 되지, 어쨌든. 자, 여기가 뺑글뺑글 돌아. 여기도 돌아. 여기도 돌아. 돌아. 이렇게 막 돈단 말이야. 그걸 레조넌스라고 하는데, 자, 뭐라고? 레조넌스라고 합니다. 이 레조넌스 때문에 일렉트론은, 봐봐. 더블 본드가 일렉트론이잖아. 본드는 일렉트론이 도는 거야, 일렉트론. 본드가 도는 건 일렉트론이 도는 거라고. 일렉트론이 도니까 어떻게 돼? 전기를 흘리게 돼. 그래서 이 컴파운드에서 얘만 전기 흐르지 않아. 얘는 전기 흐르고, 얘도 전기 흐른단 말이야. 오케이, 전기가 흐릅니다. 쟤는 전기 흐르지 않아. 그래서 너희들이 답안지를 써야 되거든. 답안지를 쓸때 자, 그래파이트랑 그다음에 다이아몬드랑 그다음에 플루론이라고 해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막 줄줄을 써야 돼. 앵그리 몇 도고 이런 거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외웁시다. A
B, C, D, E, S 이렇게. 어쨌든 너희들은 외워야 돼. 자, 이건 뭐야? 앵글. 이건 뭐야? 본드. 이거는 뭐야? 칼본. 이거는 뭐야? 디로컬라이즈드. 아, 좀 부족하다. 디로컬라이즈드 일렉트론. A, B, C, D, E. 자, S. 이는 뭐야? 일렉트로시티. S는 뭐야? 쉐이프가 돼도 되고, 아니면은 SP3 뭐 이런 거 해도 되는데, 이건 HL용이야. 얘는 SL이고. 자, 앵글은, 자, 그래파이트 볼게. 그래파이트 여기 가운데 있지. 이거 몇 도일까? 이렇게 삼각형이잖아. 60도요. 60도 아니지. 120도야. 120도잖아. 그렇죠? 60도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렇게 세개 있으니까 여기 몇 도야? 60도가 아니라 120도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파이트 앵글은 120도야.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이렇게, 결국 이렇게 생긴 애 있잖아. 이게 본드가 네 군데 있는 얘는 109.5도야. 그래서 얘는 109.5도야. 그 다음에, 자, 플로론 여기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거든. 물론 더블 본드가 지금 안 그려져 있는데, 여기 몇 도일까? 또 삼각형이지, 이렇게. 그럼 여기도 120도야. about 120도. 뭐 about을 써주는 게 좋아, 여기랑 여기. 본드는 그래파이트는 몇개 연결되어 있다고? 세 개. 그리고 점 하나 있다고 그랬지. 다이아몬드 몇 개? 네 개. 플로론도 칼본이, 아, 쏘리. 이거 다. 본드는 무슨 본드야? 코밸런트 본드. 자, 그렇게 쓸게요. 자, 얘네 두 개는 사실 자이언트인데. 저 밑에 거는 자이언트 코밸런트 본드 아니야. 얘는 아니야. 근데 어쨌든 얘네 세 개는 다 코밸런트 본드. 이렇게 외우고. 왜 자이언트 코밸런트 본드가 아니냐면, 칼본이 60개로 이루어진 거야. 60개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 아, 어쨌든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코밸런트 본드다. 그렇게 외우면 되죠. 칼본은 몇 개로 연결돼 있어? 얘세 개, 얘네 개, 그리고 얘세 개. 자, 일렉트론이 돌아다니는지. 그래파이트 돌아다녀. 왜? 프리 일렉트론 있잖아. 다이아몬드 돌아다니지 않아. 그래, 플루런스 더블 본드 있으니까 돌아다녀. 일렉트로시티, 전기 흐르고 안 흐르고 흘러. 얘왜 흘러? 전기? 프리 일렉트론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왜 흘러? 그래, 아, 레조넌스 때문에. 레조넌스 때문에 디로컬라이즈드 일렉트론. 디로컬라이즈드 일렉트론이라는 소리는 일렉트론이 돌아다닌다는 소리야. 일렉트론이 돌아다니는 이유가 플루론은 뭐 때문에? 레조넌스. 그리고 그래파이트는 뭐 때문에? 프리 일렉트론스 때문에 돌아다닌다. 쉐이프는, 자, 간단하게 할게요. 얘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테트라헤드랄 사면체라고 해.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레이어스지. 레이어스 오브 헥사고날 쉐이프. 헥사고날 오렌지 육각골이다. 그 얘는 뭐냐면은 헥사고날 앤드 펜타고날 오렌지 먼트. 헥사고날 육각골이 육각형 앤드 펜타고날 오각형 오렌지 먼트 이렇게 하면 되죠. 그다음에 뭐 HL은 뭐 이거는 SP3고 이거는 SP2고 자 얘는 SP3고 얘는 SP2입니다. HL은 뭐 따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 나왔으니까 같이 하는 거고. 정리하기 다시 힘드니까. 내가 이거 뭐 하는 걸까, 지금?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빠졌냐면은, 처음에 내가, 많이도 했네. 자, 처음에 데피니션 했다면, 아이오닉 본드, 코밸런트 본드, 메탈릭 본드, 코디네이트 본드, 데피니션 했잖아. 그 다음에 뭐 했냐면은, 뭐 코디네이트 본드 하긴 했는데, 스트렉처 하고 있어, 스트렉처. 처음에 레틱스 했지. 누구 거? 아이오닉 본드. 근데 코밸런트 본드 하는 거야, 지금. 하는 건데 심플 스트렉처인데 이게 복잡하니까 뒤로 뺀 거지. 다이아몬드, 그래파이트, 플루런트. 누구 거? 칼본 거. 복잡하니까 뒤로 뺐단 말이야. 이거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라고? 스트렉처 잡으려고 이렇게 좀 하고 있다고 보면 돼. 스트렉처나 어떤 특징들 한꺼번에 잡는 거지. 얘네들 뭐라고? 자이언트 코밸런트 본드야. 물론 엄밀히 말하면 얘는 자이언트 코밸런트 본드라고 하지는 않아. 자, 그 다음에
이 자이언트 코발런트 본드 중에서는 SI 사실은 SI도 있고 그 다음에 SiO2도 있어. 얘네들은 자 어떻게 생긴지만 알면 돼. 그러니까 막 얘는 다 드립 다팔 필요가 없어. 어떻게 생긴지만. SI는 다이아몬드랑 비슷하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계속적으로 연결돼. 그러니까 얘는 본드가 몇개 있어? 4개 있지. 이게 계속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 왜? 그룹 4니까. 그룹 4는 아 그룹 14이니까 14는 밸런스 일렉트론 4개 있다. 본드를 4개씩 만들 수 있어. 그 계속 연결된단 말이야. 계속. SiO2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어떻게 생긴지만 알면 돼, 너희들은. SiO2는 자, 얘 4개 있고. O2는 O는 이렇게 돼 있어. 워터랑 비슷하지. 이렇게 돼. 워터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 여기가 이제 워터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 연결이 돼. 계속 끊임없이. 여기도 이렇게 돼 있겠지.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고? 자이언트 코발런트 본드라고 해. 근데 왜 SiO2가? 자, 왜 여기 SiO, S1, SiO2인데 이건 비율을 나타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 5, 5, 5 있거든. 내가 이렇게 잘라볼게. 이렇게. 옥시즌 몇개 있어? 4개 있지. 그다음 Si 몇개 있어? 2개 있지. 그 Si가 2개고 5가 4개 있으니까 약분하면은 1대 2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비율로 쓰는 거야. 비율로. 얘는 SiO2는. 그래서 이 페이지 뭐한 거야? 자이언트 코발런트 본드 있어. 자, 어떻게 하라고? 지금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은 너희들은 이거 외워. A, B, C, D, E, S. 그 다음에 또뭐 외워? 얘네들의 컴파운드와 얘네들의 컴파운드 어떻게 생긴지만 외우라고. 생긴 거.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뭐 하는 거야? 문제 푸는 문제. 자, 내가 코발런트 본드, 뭐 아이오닉 본드 이런 애들 있잖아. 인트라 몰레큘라 본드야. 걔네들의 데피니션 했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스트럭처 했잖아. 그렇죠? 비교를 할 건데, 얘네들 비교를 하는 건데, 그 전에 너희들이 코발런트 본드를 조금 배워야 되거든. 코발런트 본드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코발런트 본드에 처음에 레조넌스를 좀 배울게요. 그 레조넌스가 뭐냐면은 사실 레조넌스는 일렉트론이 돌아다니는 거거든. 더블 본드가. 그래서 얘를 자 그냥 데피니션만 일단 좀 써볼게요. 데피니션은 이게 더블 본드를 파이 일렉트론스라고 해. 그냥 더블 본드라고 써도 되고 파이 일렉트론스가 자 퍼진다고 표현을 스프레드 오버 뭐 more than 2 atom.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자, two atoms. 이게 뭔 소리야, 진짜? 어? 뭔 소리인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더블 본드가 넓게 퍼져 있다고. 애텀 최소한 두개 이상. At least two atoms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얘는 레조넌스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예시를 계속 볼게. 예시를. 어떤 느낌인지만 좀 알란 말이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아져. 자, 벤진도 뭐 아까 그렸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거든. 우리 IB에서는 얘가 대표적인, 뭐야? 레조넌스가 가능하네요. 이렇게 이중결합을, 본드 두 개는, 일렉트론 두 개는 본드를 만들어. 이중결합을 한 곳에 만들고 한 곳은 깨. 그래서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여기가 이중결합이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는 이렇게 깨지는 거야. 이중결합. 자, 여기에 있는 것도 이중결합 만들고 여기 깰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이중결합을 만들고 여기가 깨져. 자, 지금은 뭔지 모르겠지. 다시 보여줄게, 예시를. 예시를 계속 보여줄 거야.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일렉트론 다안 찍을게. 너무 많잖아. 자, 여기도 어떻게 돼? 이중결합 만들면서 이중결합 깨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중결합 만들면서 이중결합 깨져. 이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고 어떤 컴파운드가 레조넌스가 있는지만 알면 돼, 너희들은.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일단 이중결합이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있어야 돼. 그러면 다 해결돼. 한 곳에 마이너스 있고 한 곳에 이중결합이. 물론 벤진 같은 건 마이너스 없어. 하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조금은 뭔가 시각적으로 좀 외우는 단계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나는 마이너스 있고 하나는 더블 본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또어뭐 오존이라고 해보자. 이 레전스 되겠니 안 되겠니? 되지 얘. 왜? 이 마이너스 있고 여기 더블 본드 있잖아. 된단 말이야. 그러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 더블 본드 되는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 이게 되겠니 아니겠니? 사실 될것 같긴 한데 우리 IB에서는 이게 안 된다고 IB에서 레전스가 왜? 네가티브가 없잖아. 이중결합이 있는데 여기 어디에도 네가티브가 없잖아. 이런 거. 안 된다고. 얘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비교할 거야. 다 비교. 지금까지 한게 코밸런트 본드, 아이오닉 본드, 메타닉 본드. 아, 그 코오디네이티브 본드인데 코오디네이티브 본드는 사실 크게 말하면은 코밸런트 본드야. 자, 일단은 내가 아이오닉 본드랑 그다음에 이제 코밸런트 본드랑 메탈릭 본드를 비교를 할 건데 자, 일단은 그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 컨덕티비티부터 비교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얘가 코밸런트 본드고 처음에 아이오닉 본드부터 아이오닉 본드는 여기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다음에 여기 코밸런트 본드. 그다음에 여기는 메탈릭. 그다음에 여기 솔리드야. 그다음에 여기 뭐야? 리퀴드. 또는 여기를 뭐라고 그래? 에이커스.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코밸런트가 솔리드면 전기 흐르지 않아. 코밸런트는 쌀 같은 거, 쌀. 쌀을 뭐 리퀴드로 만들고 끓여서 리퀴드 만드는 거. 에이커스는 물 타서 녹이는 거야. 그 전기가 흐르지 않아. 얘. 예외적으로 누구 흐르는 거야? 그래파이트 정도. 그래파이트는 아까 저또 누구 있었어? 플루런. 이 정도 흐르긴 하는데 뭐 원칙은 얘는 안 흘러. 아이오닉 본드는 소금 생각해. 소금은 솔리드일 때 흐르지 않아. 근데 리퀴드일 때 흘러. 메탈릭은 무조건 흘러. 메탈은 뭐 때문에 흐르냐면은 아까 살짝 언급을 했는데 얘네들은 프리 일렉트론스 때문에. 프리 일렉트론스 있다고 그랬죠. 메탈은. 일렉트론 돌아다니니까 그것 타고 흐른다고. 근데 아이오닉 본드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소금을 물속에다가 넣으면은 얘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풀어져. 그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물속에서는.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그걸 아이온스, 이런 걸 아이온스라고 그래. 그래서 전기가 흐르. 그래서 얘가 전기가 흐르는 이유는 아이온스 때문에 흐릅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또 free to move하지. 자유롭게 움직이다 보니까 걔가 이제 있으니까 전기가 그것 타고 흐르는 거야. 대략적인 보일링 포인트나 멜팅 포인트도 자, 좀 여기에다가 그냥 적용을 하면은 얘네 둘은 보일링 포인트나 멜팅 포인트가 1000도가 넘어. 보통은 그런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얘 멜팅 포인트나 보일링 포인트가 좀 작아. 근데 예외가 있지. 뭐 자이언트 코밸런트 본드. 자이언트 코밸런트 본드는 얘네들은 천도가 넘습니다. 뭐 멜팅 포인트랑 보일링 포인트 천도가 넘어. 그게 되게 높다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자,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하나가 더 뭐가 남았냐면은 코밸런트 본드에
코벨런트 분자에서 C랑 H로만 이루어진 거 하이드로카본이라고 그러거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고 또는 이렇게 쓸수 있고 또는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뭐 나중에 이제 올가닉 케미스트리에서 더 디테일하게 배우겠지만은 지금은 자 얘가 싱글 본드지. 얘는 지금 더블 본드지. 얘는 지금 트리플 본드고. 누가 스트렝스가 제일 커? 당연히 얘가 제일 커. 얘 1등이야. 얘 2등이야. 얘 3등이야. 랭스는 어떻게 될까? 길이. 스트렝스가 크면은 서로 붙어. 막 붙어. 그러니까 얘좀 짧아져. 그러니까 얘가 제일 길어. 그냥 얘가 가운데고 얘가 제일 짧아. 일단 SL은 이 정도 하면은 뭐가 끝나? 인트라 몰레큘라 본드가 끝나. 이거를 여러 번 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한번 듣고 뭐 하는 거야? 문제 풀라고. 교과서를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뭐 그래도 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린다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문제 많이 풀어요. 문제. 문제를 계속 풀어. 너희들은 기출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있다. 그걸 안 풀면 안 돼. 나중에 쌓이면 안 된단 말이야. 자, 어쨌든. 이거 듣고 문제 꼭 풀고 또 볼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